김익환,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, 김익환 조사 직후 경영진 체제 전환. 코인네스트가 김익환 대표 검찰 출두 후 내부 입장을 발표했다. 5일 코인네스트 가상화폐 거래소가 김익환 대표 검찰 출두에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. 코인네스트는 고객 불안 해소 및 성실한 소명 여건을 위해 지난 조사 때부터 사건 관련 경영진의 참여를 불리했다고 했다. 이어 현재 전문 경영진 체제로 전화되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. 지금 거래 및 출금이 기존 방침대로 처리되고 있다고도 전했다. 이하 코인네스트 공식 입장 전문. 최근 언론 보도로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. 코인네스트 이사회는 고객 불안 해소 및 성실한 소명 여건을 위해 지난 조사 시점부터 사건 관련 경영진의 참여를 분리했으며 전문 경영진 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신규 경영진은 금융, 보안, 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고객 자산 보호 및 건강한 거래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코인네스트는 현재 거래 및 출금은 기존의 방침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. 접수량 증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순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고객분들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. 또한 외부 기관을 통한 회계 장부 및 투자자 예치금 공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여 고객 모두의 예치금이 안전하게 보전되고 있음을 반드시 알리겠습니다.